안창호 인권위원장님이 대표로 증인 선서하는 것을 인정 못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왜 인정을 못하시죠?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 결혼식 마냥 집단 선서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충실하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현 의원, 예, 별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다음은 김용원 의원께서 예, 별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임위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그 자꾸 이 특례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뿐만 아니고 많은 상임위에서 많은 증인들이 함께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합동 결혼식에 나온 사람들인가요? 저렇게 무도하고 특혜를 요구하고 혼자서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즐기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 주면 국회 기본적인 권위가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증인했던 수많은 증인들에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히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뿐만 아니고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다른 증인들 심지어 오늘에 한해서도 저분들이 다 그러면 엑스트라입니까? 합동 결혼식에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까? 단호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원 의원님. 저기. 김용원 상임위원께 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합동 결혼식으로 표현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가 증인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합동 결혼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표현인가요? 지난 9월 3일 날 제가 증인으로 여기에 출석했는데 2시부터 8시 40분까지 무려 400분 동안 증인으로서 국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증언 시간은 전체적으로 단 1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증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증인 선서라는 절차를 편의성 위주로, 효율성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회는 증인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는
김영원 증인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합동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언에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PT 보여주시면 6월 21일 법사위 최혜병 사망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었는데요. 김영원 침해 소위 일소위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9월 중순경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려고 하셨죠? 답변하세요.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단해 주십시오.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네, 김용원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별도로 지금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요. 국정감사장이 왜 나오신 겁니까? 와, 참 정말. 그 직권 답변해 주세요. 아. 마이크 똑바로 대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안건 상정 시도하려고 하셨죠? 정의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안창호 예, 의원님. 예. 여러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 상정하려고 했다가 정청래 의원을 인권 침해로 직권 상정하려고 했다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상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안건 상정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직권상정을 했나를 보시면은요, 사망사건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직권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용원 의원이 국회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를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직권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불출석 사유서 보세요.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국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적 복수를 위해서 정청래 위원장을 직권조사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안창호 위원장님도 차마 그렇게는 못하게 말리셨겠죠. 그런데 이게 만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일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라고 보이는 한변이라는 데서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한변이 진정한 정청래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원 의원이 한변과 의사연락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진정사주 아니냐. 위원장님. 고발사주 말고 진정사주 아니냐. 질의 과정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 말로 근거 없이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안창호 의원님. 아니 지금 예. 운영 의원이 질문하는 사이에 질의 예. 형식을 빌어 가지고 안창호 의원 답변하지 마세요. 사적 복수를 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망발! 저는 지금 사적, 뭐 하시는 겁니까? 김종원 의원님. 사적 복수에 나아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정말. 김종원 의원님. 예, 경고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수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적 복수를 합니까? 사적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참나. 자
저 마이크 빼주세요. 네, 예.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혹시 진정사주가 있었는지 분명히, 예, 그,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조사했던 사건들이 쭉 있는데요. 빨간표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 사건입니다.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직권조사 하지 않았어요.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그러면서 직권조사 주장하는 위원이 있어서 몇 번의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큰 틀에서 위원회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직권조사 여부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자. 라고 얘기했고 전원위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조사했어요. 사적 복수를 위해선 직권조사를 시도하고 실제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로 직권조사를 끝까지 방해하면서 직권조사가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치매소위 위원장으로 군인권보호관으로 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권위원회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의원님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장식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제 다음은 모경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면 검단에서 모경정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예. 지금 인권위원회가 피감기관 맞습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피감기관은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인권위에 너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를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소위 표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인권위는 소위를 3인으로 운영해왔었죠? 예, 맞습니다. 인권위법은 소위에서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 사실상 소위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서 심층 논의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동의에 의해서 전원위로 회부한 겁니다. 네, 3일 전에 10월 28일 3일 전에 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라는 규정이 의결됩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전에 걸 띄워주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인용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밑에 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반대가 두 명, 찬성이 두 명, 즉 이제 권고가 두 명, 각하가 기각이 두 명 이렇게 되면 아예 기각을 처리해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동수여도 그 동안의 만장일치의 정신을 버리고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전체적으로 주실 거면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네, 질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권위법 제13조 2항은 법꾸라지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논사입니다. 제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인권위원장님 제 예.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말씀하시죠.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우리 인권위원장님도 법관 출신이시죠? 예. 우리 법관이시면 검사 매번 출신입니다. 네네. 예예. 대법원의 판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심의 판결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1심 판결은 1심 하급심에서는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상급심에서 수정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예, 예, 그건 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다면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하급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 인권위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수의 그 당시
그 당시에도 다수의 인권위원들은 항소 포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항소 포기로 의견이 나갔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자, 좀 보시죠.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건 하급심 판결일 뿐입니다. 후배 법조인들에 대해서 후배 율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럼 무슨 필요가 있고 다 대법원에 가서 판결하죠. 30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의적으로 저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자의적으로 그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청취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말 놀라운데 옆에 계신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님이랑 똑같이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아주 형편없는 판결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대법원이 1심처럼 판결하면 공사의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6명의 위원들이 전원이 상임위 다 보이콧했었죠.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이나 회의에 참석 안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월급 반납하겠다. 월급 절반 반납하겠다 했는데 월급 반납했습니까? 이충장님 답변하시죠. 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금으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선 상임위원회 자체도 단 한 차례 열리지도 않았죠? 예. 불참하는 의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반납받으십시오. 방금 당당하게 현금으로 다 반납하신 것처럼 회의 안 하신 분들 전부 다 월급 다 반납하시란 말입니다. 그 상임위원분들이 저는 그 상임위원을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김정은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니, 계속 방해? 상임위원 반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아니 상임위원 보고 상임위원 보고 반납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님, 잠들도 많이 김정은 위원님, 제가 김정은 위원님께 질의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에게 반납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위원장님. 예. 저기 김용원 위원님 제가 경고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위원들이 국민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구 끼어들시면 안 됩니다. 재차 경고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퇴장 명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40초 하세요. 예, 지금 의사 진행을 좀 많이 방해했으니까 1분만 예, 주십시오. 네. 국가인권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기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수 있고 하급심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급심의 의견부터 존중을 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예, 맞는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 동시에 예.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예, 예. 동시에 다른 분들이 인권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예. 고언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 제가 그 조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회 보고 있는 운영위원장한테 예. 예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1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일부러 이게는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여기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조 제목은 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항 전원위원회 회의는 그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그 1항과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건에 대해서 그 5명, 이게 이제 우리가 11명이기 때문에 6명이 과반수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5명이 찬성을 하고 5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기권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무도 소위 말하는 과반수를 넘지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론을 어떻게 내겠대요? 인권위원회의 만장일치 정신을 먼저 아니 아니 예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이야기하는 건 소위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아니 저 이거는 법무위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세요. 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2항도 같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의결 종족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3명의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결, 즉 안건에 대해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은요. 우선 인용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각은 그 소위 말해서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가 안 돼도 기각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섯 명인 경우에도 1항의 해석에 의하면 기각이 되고 이 경우에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일명의 반대가 있으면은 그거는 법리 해석상 이건 동일하게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 해석상 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그렇게 해석을 가이드 걸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고경정 위원님 따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예. 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 모경정 위원님께서는 또 보충 질의를 통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자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 신장을 위해서 보편적 인권에 제대로 하고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에 예.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주관적인 평가를 제가 하는 건 적절치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공이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PPT 봐주시면요. 직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인권위의 실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최부터 소위 개최, 심지어 긴급구제 결정이나 진정사건 기각 건수를 보면 상당하게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2년 동안 인권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최근에 10월 7일 날 고등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윤기현 님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른의 시각과 아동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가 유지해왔던 의견들을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듯이 그렇게 바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PPT 하단에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참고로 아니 거쳤는지 예, 안 거쳤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위원회 전원위원회 말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쳤냐고. 네, 보고서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체 과정이 없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PPT 그 우리 봐주시고. 보고서 내용에는 충분히 그게 PPT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PPT 보시고요. 세간의 용사는 김건희 정권 또는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위는 이충상 김용원의 공동위원장이다라는 글이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이야기하시고 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예 했습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해입니까? 예. 그럼 이충상 의원이 매일 요즘 한 시간씩 위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회의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러지 뭐 않습니까? 회의 뭐 매일은 아니고요. 들어와서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걸 귀담아 듣고 네, 그런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 하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부 게시망에 예. 이충상 김용원이 공동위원장이다라고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면 인권위원회 조직과 규율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바로 세우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고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한테 휘둘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다음은 양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2분 하시고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국회 정원법에 따르면 그 이 신문할 수 있다, 정인에게 신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문이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정인 당사자 피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접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향해서 말로서 따져 묻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자신에게 묻지도 않은 증인이 톡톡톡톡 튀어나오면서 의사를 진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운영위의 순조로운 그 질의응답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행태가 나타나면 마이크로부터 가장 먼 뒷자리로 이석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권위원장에게 좀 물어보세요. 물어봐주세요. 합동결혼식이라는 것은 종교 행사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못했던 서민들, 때를 놓쳤던 그 결혼식을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함께 하는 결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기쁜 날이지요. 이러한 합동결혼식을 비하하면서 나는 그 합동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지, 저는 이걸 갖다가 운영위원장께서 인권위원장에게 인권 내 그 관점에서 타당한 발언인지 물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처벌 의사가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네.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예,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 증인한테 제가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있고요. 주의나 경고 가지고 안 되면 뭐 퇴장 또는 발언권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의사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 발언에 대해 가지고 예, 안창호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인권적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상임위원의 발언을 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상임위원께서 그 취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상임위원들과 예, 뭐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를 진행할 때 저 같으면 그런 발언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양문석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마이크를 예. 바짝 붙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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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예. 제가 가는 기가 좀 예, 예. 멀어서 예. 정확하게 잘 안 들립니다. 그 세계 국가 인권 기구 연합 관리라고 그러죠. 관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위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심사 해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특별 심사가 진행되고요. 우리나라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관리가 해명을 요구받은 내용 중에 이충상 의원이 지난해 제9차 전원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견 표명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과연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서 발생한 사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명백히 국가 권력이 중무장하여 시민을 고의로 살상했던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발언을 합니다. 자, 우리 헌법 제10조가 뭐죠?
위원장님, 우리나라 네. 헌법 제10조가 뭐죠? 인간의 존엄성. 네, 우리 그 이미자 의원이 훨씬 더 빠릅니다. 행복 추구를 할 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가침적 기본 인권을 보장할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예. 저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강근은 행복 추구권이죠. 국민의 권리죠. 그죠? 그런데 밀려서 넘어지고 발생한 사고는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던 행위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반헌법적 발언이 이충상위원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금에는 기천이 없죠. 위원장! 지금에는 기천이 없죠. 예, 없습니다. 생명에도 기천이 없죠. 없습니다. 참사만 기천이 있나요? 뭐, 이충상위원이 더욱 귀한 참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사에는 기천이 있다고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자 거짓 해명을 합니다. 더 귀한 참사가 아니고 더한 참사라고 문맥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더한 5.18보다 더한 참사인가 이렇게 표현할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내용은 문맥상 보면 더 귀한 참사인가 라고 물어요. 그런데 거짓 해명을 더한 참사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간리에서 그 이 해명을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5.18보다 더한 참사인가를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로 한 글자 빠뜨린 발언이었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한 글자 빠뜨렸다고 이렇게 나를 맹렬하고 과도하게 비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빼는 거하고 덧붙이는 것도 구분을 못합니까? 에? 덧붙였잖아요. 더 귀한하고 더 귀한 참사하고 더 한 참사하고 국어가 안 되는 이런 분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충상 의원이 23년 6월 26일 인권위 제9차 전원위에서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도 까맣게 잊었던 70년대 사건이죠. 이리역 대폭발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 아무도 적극적인 행위로 잘못한 것이 없고 신속히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는 참사 발생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3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파 집중 을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것도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 하면서 유죄 선고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충상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저가 놀러 가다가 죽었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돼?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특별법의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관리에다가 이태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충상 의원의 문제 제기 후에 그 문제 대기 등을 감안하여 여러 독소 저항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들을 그 빼는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뺐다고 또 대명을 거짓 대명을 합니다. 빨리다. 자. 네, 양문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리하고 그 국제협력을 인권위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차례를 하고 기본적으로 2차 가해 발언, 거짓 해명, 기본적으로 반성 없음 그리고 심지어 거의 사실 유포까지 충상 의원이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반헌법적 입증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저는 2차 나이부터 거의 46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양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이충상 위원으로부터의 말씀과 말과는 상이합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은 우리 이충상 위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언은 전두환 처벌특별법을 제정해서는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틀 네. 위원장님 하실 답변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충상 위원이 답변하는 게 더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예 안창호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내용이니까는요. 저 이충상 위원께서는 다음에 예 질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임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그 우리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정인 선서식을 하는 데 있어 그 정인들의 의사를 다 경청하셔서 따로따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또 그 위원장으로서 사회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관대하게 회의를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김용원 위원께서 정인선서 하시고 돌아오셔서 본인께서는 합동결혼식에 비유하시면서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합동결혼식이 뭐 설프고도 또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폄하한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또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인권이다 보니까 물론 본 의원은 또 합동결혼식이 쌍둥이 합동결혼식도 있고 다둥이 합동결혼식도 있고 이래서 꼭 슬프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의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 김용원 위원님께 그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고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원 예, 위원님 합동 결혼식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결혼식 자체는 굉장히 신성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합동 결혼식 자체는 굉장히 신성한 의식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그 법정에서의 정인 선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정인 선서도 이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정인 선서는 정인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하는 아주 엄중한 절차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마치 그 합동 결혼식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서를 받게 되면 그것은 효율성, 능률성, 신속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은 선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 법률상으로 정인 선서는 정인이 개별적으로 정인 선서문을 낭독을 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생각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